안녕하세요. 염상환입니다. 저희 병원이 지난달에 교대역에서 오금역으로 이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15일날 첫 진료를 시작하고 한 달 정도가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저희 병원이 어떻게 변했고 새 병원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처음 병원을 이제 이전하기 위해서 저희가 2년 전에 메이오 클리닉을 저희 직원들이 방문을 하고 거기서 듣고 느낀 것을 새 병원에다 넣으려고 했습니다. 메이오 클리닉은 미국에 있는 병원으로 전 세계 1등 병원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메이오는 로체스터에 있는 시골에 있는 조그만 병원이었다가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큰 병원이 됐는데 그 병원의 모티브는 뭐냐? 바로 환자 중심이었습니다. 환자를 생각하고 환자에 의해서 발전을 시켰던 병원인데 저희도 그 병원을 본뜨고 싶었기 때문에 그 병원에 이제 견학을 갔고 1년에 한 번씩 메이오 클리닉은 트랜스폼이라는 국제 학술 대회를 열면서 전 세계의 의료진이라든지 사회 각계 분야 사람들을 모아서 어떤 식으로 변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그 병원을 방문하고 나서 많이 변화가 됐고 많이 발전했고 새 병원에는 어떤 것을 넣어야 될지 심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병원을 기획하고 짓고 건설을 했습니다. 저희 병원이 이제 1년 후에 이제 완성돼서 갔던 병원입니다. 굉장히 크고 멋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고도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YCH 이 로고인데 YCH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염상환의 이니셜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염스 캔서 하스피탈이 원래 YCH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로고에서 주는 거는 뭐냐? 바로 환자와 의사가 캔서를 중심으로 서로 마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로고입니다. 따뜻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은 독립 건물로서 지하 2층부터 지상 5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하 2층은 주차장이고 지하 1층은 온열치료지 고압산소치료센터가 있고 1층에는 원목과와 외래진료 카페가 있고 2층에는 외래주사실과 행정실, 3층과 4층은 입원병동이 있고 5층은 식당과 야외정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병원이 이제 주로 추구하는 진료에 대해서는 암환자를 이제 항암 방사선 치료는 하진 않지만은 암환자에게 필요한 면역 증강,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 효과를 올려주고 그리고 재발 방지하기 위한 치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고주파 온열 치료, 고압산소 치료, 고용량 비타민 요법, 면역 치료인 사이마신 알파원 주사, 자닥시남 알파모신, 미질토 이뮨 셀들이 있습니다. 그 외 수술한 후에 관리라든지 항암 부작용 관리, 방사선 치료 부작용 관리, 그리고 목 드신 분들이 악액질 치료 등 다양한 치료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제 병원의 의사가 3명이었는데 병원을 이전을 하게 되면서 외과 의사 1명을 더 초빙해서 지금은 총 4사람의 의료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먼저 지하 1층을 보겠습니다. 엘리베이터라든지 계단에 내리게 되면은 지하 1층에 로비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인포메이션 센터가 있고 그리고 왼쪽으로 가게 되면 엑스레이실 고압산소 치료 센터가 있고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은 온열 치료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고압산소 치료 센터. 저희 병원이 처음부터 초창기 2013년부터 이제 설치했던 게 고압산소 치료 센터입니다. 이거는 특히 방사선 치료 후유증 환자들을 막고 온열치료의 효과를 올려주기 위해서 고압산소 치료를 운영하고 있고 총 4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주파 온열치료센터, 저희 병원이 가장 핵심적인 치료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3종류의 온열치료 기계를 갖고 있고 그리고 4대의 온열치료기가 있습니다. 셀시우스, 알바온 4000, PSD 2000 각각 온열치료 기기는 그거의 그 특성과 치료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환자에 따라서 상태에 따라서 각각 다른 온열 치료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환자들이 들어가는 문이고요. 요 하얗게 불빛이 있는 게 지금 치료 중인 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셀시우스. 저희가 처음 도입했던 기계가 셀시우스입니다. 2013년에 도입됐던 기계고 지금은 총 2대가 있고 최근에 이제 새 기계로 이제 옛날 기계는 체인지가 됐고요. 독일 암센터에서 사용하는 온열 치료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알바온 4000, 이탈리아에서 개발된 치료기기로서 저희가
2018년하고 19년도에 네덜란드 암센터 가서 교육을 받고 국내 처음으로 도입한 기계입니다. 이거는 주로 피부, 피하에서 가까운 4cm에 있는 주로 종양들을 이제 타겟으로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 유방암이라든지 혹은 목에 있는 두경부 종양들, 그이 있는 종양이라든지 이런 걸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ST2000, 유일하게 FDA 승인된 그 온열치료기구로서 미국 암센터에서 가서 보고 저희가 이제 구입한 기계입니다. 이거는 주로 횡경막 아래, 간이라든지 담도, 췌장, 대장암, 난소암 등 밑에 복막내 암 전이의 암에 효과적이고요. 총 8군데에서 열이 발산돼서 그 타겟팅이 제대로 가서 그 암을 치료하는데 좋은 기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혈증에 임상격리실이 있어서 환자들의 혈액검사를 그때그때 해서 바로바로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악액질, 저희 병원이 다른 병원과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악액질 치료를 한다는 겁니다. 악액질은 암 환자의 사망 원인 중 최소 20%에서 많게는 50%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그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암 환자들이 암 치료만 생각하지 악액질을 놓쳐서 결국은 항암도 못하고 방사선 치료도 못해서 결국 악액질 때문에 나빠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요 왼쪽은 이제 환자 그 CT 사진이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는 악액질을 진단하는 기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암영양연구소입니다. 다른 병원과 달리 저희는 그 암영양연구소 팀들이 있어서 환자, 암 환자에 맞는 식단이라든지 암 환자에게 필요한 영양소들을 개발하고 이제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병원보다 암 환자 시기가 좋다는 게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층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첫 번째 입구에서 원무과가 넓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진료실이고요. 오른쪽에는 카페가 있는데, 왼쪽 진료실에는 이제 그 1, 2, 3, 4, 4개의 진료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불빛이 들어온 데가 바로 오늘 진료하고 있는 거를 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이제 카페를 보게 되면은 요게 이제 그 소파가 이렇게 초록색으로 안락하게 되어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여기 커피, 를 주는데 바리스타가 있으면서 그 테라로사 원두를 사용해서 환자에게 무료로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비타민을 비추해서 암 환자에게 맞는 비타민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들어가서 엘리베이터 바로 옆에를 보게 되면은 이활종 화백의 제주 생활의 중도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200호짜리로 큰 그림으로 환자분들이라든지 저희들이 이 그림 앞에 놓이면은 굉장히 편안함, 위안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가끔씩 이 그림을 보면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있습니다. 암 환자들 치료하다 보면은 항상 환자분들 스스로도 아트 세라피, 그림이 주는 감동, 힐링이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보였던 이제 비타민이라든지 이제 화장품, 로션들이 있는데 어떤 병원에 왔을 때 보면 많은 환자분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어떤 영양제를 먹어야 되느냐,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그러면서 본인들이 먹는 영양제를 막 보여주는데 실제 필요한 영양제도 있지만은 불필요한 영양제도 너무 많다는 거. 방사선 치료하는 분들은 방사선으로 있는 피부 손상을 막기 위해서 이 닥터 러플레 같은 로션을 발라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항암 치료, 특히 유방암 환자들이 그 아드리아마이신, 빨간약을 맞을 때는 그 심장 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코엔자임 Q10을 복용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악액질, 체중이 많이 빠진 사람들은 OQD라고 해갖고 오메가3, 코엔자임 Q10, 비타민 D가 있는 영양제를 먹는 게 좋습니다. 또한 고용량 비타민 요법을 하는 분은 비타민C뿐만 아니라도 MSM 같은 거를 드시는 게 좋고, 백혈구가 떨어지는 사람들은 인비터스 1366 같은 백혈구를 올려주는 영양제를 먹는 게 좋습니다. 그 외에 장건강을 위해서 LGG BB12, LA5가 있는 인비터스 프로라든지 패밀리 같은 유산균을 섭취해 주는 게 좋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고주파 온열 치료를 할 때는 셀시우스,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을 먹게 되면 온열 치료 효과를 더 올려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맞는 영양제를 저희가 병원에 비치하고 환자에게 맞는 영양제 처방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환자분들이 그냥 본인들이 생각나는 대로 그냥 영양제를 사 먹는 것보다는 병원에 와서
의사한테 물어보고 처방을 받고 아니면은 영양제를 구입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게 되면 외래 주사실입니다. 처음에 이 외래 주사실을 구상할 때 그 인테리어 업자가 굉장히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왜 1인실로 설치하냐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한 군데다 큰 병실을 놓고 여러 군데로 오면 많은 환자를 주사실을 놓는데 1인실을 놓게 되면은 주사를 맞을 수 있는 환자들이 너무 적다는 거였습니다. 근데 내가 암 환자가 된다든지 내 가족이 암 환자가 된다고 하면은 그 지금 같은 코로나 시기에 보면은 혼자 조용하게 주사를 맞기를 원하지 다른 사람과 같이 맞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감하게 다인실 주사실을 포기하고 각각 1인실로서 이제 주사를 놓고 있습니다. 비록 환자 수는 적지만은 환자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고 치료 결과도 더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층과 4층은 병실입니다. 오히려 규모는 커졌는데 교대역 같은 경우는 규모는 작지만은 38병상이었습니다. 근데 오금 쪽으로 옮기면서 규모는 더 커지고 스페이스도 넓어졌는데 병실은 30병상으로 오히려 더 줄였습니다. 그 이유는 환자들한테 그 좀 더 쾌적한 환경을 주기 위해서 그런 그 발상을 했고요. 그리고 침대도 일반적인 병원의 침대보다는 모션 베드를 통해서 좀 수면이라도 편하게 잘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환자들이 항상 얘기하고 마음속으로도 항상 저도 이제 병원에 입원할 때 환자복에 대한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 요번에 저희가 유기농으로 환자복을 다 바꾸고요. 또 병원 내 세탁실을 둬서 최소한 잘 거기에 들어 환자복을 깨끗하고 청결하게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환자한테 꼭 필요한 거는 바로 식사입니다. 저희 병원이 다른 어떤 병원보다 더 자랑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식단입니다. 저희 병원 영양팀, 영양연구소, 이 팀들에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식재료라든지 이런 거를 주입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맞는 음식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보면은 저희 병원이 병상은 30병상, 일반적으로 입원 환자는 한 20명 정도밖에 입원하지는 않지만은 조리사님이라든지 영양사, 뭐 그 다음에 영양팀들은 다른 병원보다 훨씬 더 많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기 자체도 보면은 대접받는다는 의미로서 이런 식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환자들이 그냥 식사도 하기 전에 입맛이 좋아진다든지 그리고 감동을 받는다는 말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 층마다 휴게실을 놓고요. 쉼터원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테이블 같은 휴게실을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숨쉴 틈 2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휴게실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층은 식당입니다. 환자들을 위한 맛있는 식사를 준비하고 또 이제 그 식단들을 이제 구성하는 건데 그래서 식당 이름을 다 채움이라고 했고 맛과 영양 정성을 모두 채우다는 의미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망도 좋고요.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여기서 이제 식사는 못하지만은 나중 되면 언젠가는 환자들이 여기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그 시기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이제 끝에 보게 되면 야외 정원이 있어서 가끔씩 환자분들이 나와서 운동도 하고 담소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 밖으로 나가면은 그리팅맨이 있습니다. 유영호 작가님의 이제 그리팅맨인데 유영호 작가님은 전 세계 분단이라든지 평화를 원하는 지역에 그 그리팅맨을 설치하고 화해 평화의 메시지라고 이제 일명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연천, 제주도 뭐 해서 여러 군데 지금 있고요. 그리고 이제 MBC에는 미러맨이라고 하는 작품을 두는데 이 그리팅맨을 통해서 저희 병원을 차지하는 모든 환자와 고객들의 정성을 다해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우리 병원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저희 병원의 꿈입니다. 사실 모든 암 환자를 저희는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맡은 환자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싶은 게 저희 병원의 꿈입니다. 또한 많은 환자들에게 암 환자와 함께하는 병원으로 기억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들 마음들, 직원들도 그렇고 Think ahead for the patient,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희 병원에 대한 소개입니다. 감사합니다.